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감성 도시 전략의 핵심 과제로 지천 르네상스를 제시했는데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 마스터 플랜 중 하나인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닌 수변의 감성을 느끼면서 문화, 경제, 일상 휴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생활 공간을 바꾸고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 경제적 자산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까지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32km의 엄청나게 긴 물길을 활용해서 역세권 못지않게 수세권이라고 하는 고부가가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강남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하는 자신. 먼저 서울시는 도림천과 정릉천, 홍제천에서 4개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천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선도 모델을 마련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연내 기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완공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4개 시범 사업지 중 하나인 1호 수변 노천 카페가 조성될 홍제천 현장을 찾아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를 통해 서울 곳곳에 수세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본격화와 함께 총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유형별 사업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수변 노천 카페 등 도입, 풍부한 하천 회복을 위한 수자원 활용 계획 및 하천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수변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변 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수변 500m에서 1km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물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천법, 건축법 등 개정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